아니 근데 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금전적으로 얼마를 손해 보셨어요? 수억이요, 저 수억. 수억이요? 예. 있는 돈 다.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입니까? 내가 벌어놓은 돈 집만 남기고 예. 홀랑 날라갔습니다. 달랑? 예. 이 집 이사 가면 난리 날 거 아니야. 조용한 그렇죠, 그렇죠. 망해 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. 난리 날 거 망했다고. 그래서 야, 그러지 말고 대출 받자. 딱 1억, 1억. 법적으로 1억 이상 안 돼. 요새 대출이 안 돼요. 요즘에 예, 1억, 1억 대출 받아가지고 요새 간신히 우리 딸이 이제 갚을 때가 됐다. 1억 갚을 때가 됐다. 그 소식 듣고 기뻐하던 차에 이렇게 잡혀온 겁니다. 야, 그 기뻐하던 차에. 아니 그나저나 그 저기 정말 따님이 엄청난 아주 큰 힘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. 재판 때요? 화가 났죠. 1심에서 유죄 난 게. 돈 다 낸 변호사 자르고. 잘랐다고요? 네. 예, 그럼요. 아니 1심에서 쳤으니까. 1심 변호사를 네. 자르고. 2심 변호사를. 새로 구하고. 2심 변호사 미리 돈 줬는데 자르고. 그러니까 1심 변호사 자르고 이제 2심 변호사를 이제 새롭게 이제 따님이 다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죠. 다 이제 진두지휘 했다는 예. 얘기 아닙니까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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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변호사들하고 했으면 재판에 반드시 져. 근데 저 친구가 그때 20대 후반인데 27살쯤 됐을 건데 당돌하게 가서 과감하게 자르고 새 변호사를 찾아왔지. 나는 못해. 떨려서. 그래서 나는 그때 어우 내 딸이 저렇게 똑똑했었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. 그게 내 평생에서 가장 음악, 미술 뭐 이런 거 다 글 쓰는 거 합해서 제일 중요한 내 막판 인생에서. 그 무죄 받은 아주 따님하고 진짜 얼싸안고 우셨겠어요? 그렇게 유치하게 울고 그러진 않았어요. 유치한 것도 싫어하십니다, 우리 선생님은 또. 예? 고마운 마음뿐이죠.